노경훈 선수 이제 FA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SSG FA 숙제 노경훈 선수 또 얼마에 잡아야 될 것인가? 혹은 이제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또 같이 이야기를 좀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SG가 최정에 이어서 또 하나의 숙제 있죠. 최정 선수는 뭐 당연하게도 김재현 단장이 4년 FA 보장한다라고 이제 잔류 목표를 또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노경훈 선수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좀 없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올 시즌 마친 후에 이 FA 자격을 또 얻게 되는 노경훈 선수인데요. 아직 KBO가 FA 자격 대상자 명단을 공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경훈 선수는 두 번째 FA 자격 요건을 충분히 채운 상태고요. 몇 차례 또 은퇴 고비를 넘기고 SSG에서 지난 3년간 안정적인 활약을 또 펼쳐줬습니다. 2022 시즌에는 팀의 우승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었죠. 선발 필승조 마무리로 모두 또 뛰었었고 지난해에는 9승 5패 30홀드 2세이브를 기록했었던 노경훈 선수 올 시즌도 8승 5패 38홀드 2.9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30홀드를 기록한 투수는 노경훈 선수 역대 최초였고요. 홀드 왕 타이틀까지 또 수상을 하게 됐는데 아니 사실 노경훈 선수가 이제 나이가 꽤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 질롱 코리아 중계를 할 때 노경훈 선수가 반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질롱 코리아 호주 리그까지 또 가가지고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구슬땀 흘렸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또 리그를 대표하는 또 필승조로 다시 한번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 피나는 노력이 좀 있었을까요? 피나는 노력도 있고 일단은 신체가 너무나도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좋은 그 퍼포먼스를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이것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 저는 기록 진짜 이 세부 기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지난해가 30홀드예요. 올해는 38홀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40이 넘었는데 저 이거 아마 SSG 팬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는 FA 선수기 때문에 노경훈 선수가 우리가 속된 말 이제 팽당할 정도의 계약이라면은 이거는 아마 팬들도 들고 일어설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노경은 그렇게 갈아대고 안 잡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의견들도 또 있으시고 그죠. 세대 교체 한다고 해도 일단은 필요하다. SSG 스칸 야리니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경훈 선수가 지금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8홀드라는 거는 일단 경기 출전 수부터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그쵸. 올해 이승용 감독이 어쨌든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접전 상황이나 이럴 때 마타 항상 또 노경훈 선수를 올렸단 맞아요.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왜 노경훈 선수 올렸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직하니까. 믿을 수 있는 선수 내가 봐도 불펜에서 뭐 서진용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 노경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네. 다른 선수가 올라오면 불안불안해. 불안불안해. 아직도 똑같고 노경훈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SSG의 입장도 나와 있잖아요. 네. SSG 현재 팀을 대표하는 최정과 뭐 계약 협상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불확실 요소가 뭐 많아지기 때문에 노경훈이 이탈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진행까지 하시네요.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노경훈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SSG 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대표하는 최정과의 계약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주축 핵심이죠. 가장 큰 핵심을 일단 잔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FA 선수들과 협상을 이어나가는 거 뭐 이거야 뭐 기본 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기본 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노경훈 선수의 FA 계약 역시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병원을 비롯해서 20대 불펜들이 있기는 하지만 향정 노경훈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을 한다면 다음 시즌 구성에 있어서 이 불확실 요소가 훨씬 커진다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1이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필승조들이 한 이닝 더 땡겨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젊은 선수들에겐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노경훈이 빠지게 되면은 내년 시즌 SSG의 성적은 뭐 볼보드 뻔합니다. 네. 보강이 이뤄져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지금 상황인데 전력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마운드 쪽은 불확실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보시면 이제 서진용 선수가 뒷문을 굉장히 잘 막으면서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올해 확실히 수술 이후 부상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고 조병현이라는 선수를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지금 아주 좋은 선수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조병현 선수를 제외하면 이제 없죠. 선발진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박종훈 선수 그동안 기대 많이 했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네. 결국 내년에 아마 선발 시즌 선발로서 준비는 어려울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김광현 선수도 올해 이제 고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불펜 마운드 쪽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주소니까. 그렇죠.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경훈 선수. 제가 볼 때 노경훈 선수 SSG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든급일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쵸? 뭐 네. 40이 넘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영입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선수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고에스트님 5천억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은 선수 불펜에서 몸푼 투구수까지 합치면 진짜 많이 던졌을 듯합니다. 진짜 야구 장인이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등급제 요거는 뭐 나와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C등급이라면 다른 팀에서 영입하는데도 부담이 크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세대 교체를 외치면서 나이 있는 선수를 잡아야 하는 현실이 유니콘님이 짚어주셨는데 이게 세대 교체를 하더라도 어쨌든 팀의 그 중심이라고 해야 되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의 보고 배울 만한 베테랑 정도는 잡아놓는 게 반드시 좋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저는 뭐 당연하죠. 물론 세대 교체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타이밍이 뭐예요? 성적 안 좋을 성적, 때. 성적 그렇죠. 성적 하락이 있을 때. 뭐 딱 뭐 어떻게 보면은 구단으로서는 어떤 그 보호막을 치기에 네. 핑계거리라고 할 수 있는 얘기로는 가장 좋죠. 이제는 뭐 세대 교체를 통해서. 팀을 다시 재건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아 노경호 선수 B등급이야. B등급이면 이제 다른 팀에서 영입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그죠? B등급이에요. 참 저건 참 등급제 저것도 참 문제다. 그러게요. 그럼 노경호 선수는 못 옮기겠네. 네, 쉽지 않겠네. 옮기고 싶어도 40이 넘었는데도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참 그러네. 그러게. 어쨌든 네. 그러면 SSG는 무조건 좀 잡는다는 그런 입장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랬을 때 노경훈 선수와 구단에 좀 적절한 합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또 받는다고 한다면 SSG 입장에서는 너 갈 데 없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서로 좀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이 좀 금액이나 계약 기간이 좋지 못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금액 조건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딱 그거죠. 어차피 또 갈 데 없으니까 그쵸. 그냥 우리가 불러준 대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또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제 좀 그렇죠. 뭐 화를 내실 수가 있고. 계약 기간이 2 플러스 1년이 가장 합리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가장 2년 보장에 1년 플러스 해주는 게 뭐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금액은 2 플러스 1년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15억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얘기들 많이 있네요. 그 김진성 계약이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자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위에도 임창민 선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임창민 선수가 또 2년에 8억 뭐 이 정도니까 아마 또 노경훈 선수도 이 근처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노경훈 선수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1년 반짝한 것이 아니라 3년간 성적도 성적이고 건강하게 공을 던졌다. 그런 부분을 구단이 높게 평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SSG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 붙잡아주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노경훈 선수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내년이면 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50살까지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 사실 노경훈 선수가 이 롯데자이언츠에서 또 이제 방출이 되었을 때 그때가 딱 이제 질롱코리아 막 두드리고 막 이랬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야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에 성공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뭐 사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좋았던 선수인데 이제 좀 무르익은 거죠.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이제는 노련해지고 역시나 그런 그 경험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노경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발휘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위기 때 올라오더라도 편안하게 공을 던진다. 부담 없이. 이게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경험과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하면서 터득한 게 아닌가. 정말 젊은 선수들은 갖기 힘든 그런 경험을 정말 재산으로 잘 갖고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경훈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40 넘어서도 롱런하고 잘하는 선수들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는 진짜 노경훈 선수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SSG 스칸 야린이는 100% 최소한 1년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1억에 옵션 붙여가지고 10억 안팎이 노경훈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울지라도 구단에서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또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노경훈 선수 그동안에 또 현신에 어느 정도 또 보답을 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요거에 대한 그 금액이 FA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노경훈 선수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진짜 최소 2년 정도 는 꾸준히 이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몸 잘 만들어가고 또 젊은 선수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팀 분위기에도 또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계약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2 플러스 1에 10억 안팎 정도. 네. 10억 안팎.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니까요. 그 정도. 나는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었어. 2 플러스 1 안 될 것 같아. 2 플러스 1 안 돼요? 2년 해줄 것 같아. 2년 그냥 아, 2년. 2년으로 끊는다. 2년에 10억. 2년에 10억. 2년에 10억이라 그 보장금액 다 해서 옵션 없이. 그러니까 총 금액이지. 아, 총 금액. 내가 볼 때는 442. 442. 연봉 4억에. 계약금 2억. 아, 442 이렇게 2년 동안. 지금 오늘 올해가 아마 2.7억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2억 7천, 2억 8천인가 정도 였으니까 네. 올해 38홀드예요. 8승 5패 38홀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연봉 고가 시스템을 돌리더라도 4억 정도 아, 받을 수 있는 그러네.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뭐 FA라고 해서 더 많이 책정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수 있다. 그 연봉의 1년 정도를 더 보장을 해주는 정도니까 아. 내가 볼 때는 구단도 나쁘지 않은 조건일 것 같고 노경훈 선수도 충분히 좀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최정 선수와의 FA 계약이 제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노경훈 선수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경훈 선수도 SSG에서 앞으로도 올 시즌 보여줬었던 모습처럼 근데 올해보다는 조금 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또 오랫동안 공을 던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댓글에 아니 뭐 김원중은 A등급 노경훈은 B등급이면 불펜 투수들은 팀 옮기기 어렵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물론 불펜 투수들의 가치 혹은 이제 마무리 투수들의 가치 이런 것들 국내 리그에서는 사실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20인 보상 선수 25인 보상 선수 요 바깥에 있는 선수들을 주고 불펜 1이닝 던지는 선수를 데려오기에는 또 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등급제가 좀 불펜 선수들에게 좀 불안하네요. 이게 불리하네. 네. 미국도 등급제가 있나? 미국은 등급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퀄리파잉 오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뭐.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이제 드래프트 픽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네. 우리도 좀 저 등급제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스토브리가 더 재밌을 텐데 이게 분류가 또 좀 애매합니다. 분류가 이 선수는 왜 B 등급이야? 이 선수도 왜 A 등급이야? 얘가 왜 C 등급이야? 뭐 이런 경우들도 또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죠. 그 나이나 그 선수 생활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 선수가 문제라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못하는 거지 20인에서 25인 그리고 불펜 투수 한 명 이건 너무 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주전급 선수를 데리고 20인 외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면은. 이 불펜 그러니까 이게 보상 선수로 가는 선수가 새로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 풀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특히 이제 불펜 선수들에게는 좀 너무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경훈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